네, 오만한 인터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공시 내용 분석해서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시죠. 오늘은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개의 기업의 공시 내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삼성생명 들고 오셨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공시입니다. 14억 3,099만 원 넘게 매도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입니다. 안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삼성전자인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최대 주주이자 국내 최대 큰손인 삼성생명 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예,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의 단일 기관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울산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이고 삼성생명을 거쳐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렇게 큰 얼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그 생명사이고 보험사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이고 또 그만큼 시총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생명이 지속적으로 그 아주 그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 한 번도 거의 뭐 그 매수하지 않고 지난 1년 넘게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자 삼성그룹 같은 계열사로서 그 어떤 금융기관보다 삼성전자의 내부 상황에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이제 삼성전자 지분 추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점점점 적혀 있는 것들이 삼성생명의 이제 거래 내역입니다. 그 거래 내역이 공시를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만 한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매도만 한 것도 아니고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그걸 수십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기한이 차면은 공시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 공시의 내역을 갖다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AI 기업들이 그 일일이 개별 거래 내역을 하나로 집계를 한 다음에 보면은 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계속 팔고 있구나. 그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녹색 줄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추이입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한번 쭉 낮아진 것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삼성생명도 삼성전자를 봤을 때 심지어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갖다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동시에 삼성생명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외국인들과 같이 머물러 봤을 때 삼성생명 역시 삼성전자를 되게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만전자가 괜히 깨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도 역시 34거래일 만에 지금 순 매수세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33거래일 연속 팔아치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외국인의 순 매도세와 삼성생명의 매도세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삼성생명의 이제 그 거래 추이를 좀 확대하려면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몇백억을 팔았어요. 몇백억을 팔았고 네. 외국인들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아까 30 며칠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저께 말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지분을 2억 2,040만 주를 갖다가 매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는 아니 우리가 그 화면을 보신 많은 분들이 한국 하면은 삼성전자 아니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나 HBM 못 만들어서 좀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매도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큰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 집요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삼성생명이 어떤 시각에서 삼성전자를 갖다 매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외국인들과 삼성생명이 왜 매도를 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삼성전자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고 같은 계열사인 삼성생명도 매도하고 있다. 개인들은 그치만 순 매수 행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개인들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지금 타이밍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팔아치운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서 2분기 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0%, 62% 정도가 네.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 분야인데 어쨌든 62%가 반도체 분야에 나왔으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 주가의 매출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항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HBM3를 엔비디아의 고가 엔비디아 납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BM3를 전혀 납품 못한 건 아니고 그 엔비디아에도 이제 그 저가형 그 칩이 있어요. 거기는 삼성전자 납품을 했어요. 근데 고가형 우리가 보통 H100이라고 얘기한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본격 출하되는 B100에는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이 커져가지고 외국인들이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HBM 말고 다른 반도체,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반도체는 우리말은 범용 반도체라고, 영어에서는 이걸 또 고상하게 말해서 레가시 DRA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용 DRAM을 보시면 되는데, 네. 그 DRAM에 HBM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서버도 그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로 얘기하는 고속 서버, AI형 서버 말고도 일반 서버가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에도 서버가 필요하고, 카카오도 서버가 필요하듯이 그런 범용 서버에도 있는데, 그런 서버에도 DRAM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범용 DRAM에 있어서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에게서 엄청난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창신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창신 반도체는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갖다가 이제 견제를 하면서 13나노 이상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13나노 이상에서 그 커머셜하게는 이윤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창신반도체가 계속 물량을 갖다 퍼부으면서 반도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다른 합리적 이유로 보면은 반도체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신반도체가 계속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 국가 정부가 창신반도체를 갖다 유수의 반도체 자국 정부에다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신반도체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다른 회사라면 적자로 생존할 수 없는 양산을 갖다가 창신반도체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양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신반도체가 내년에는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4% 될 거라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가의 HBM3에서 엔비디아 납품한 거는 여전히 불발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 나온 얘기는 삼성전자가 뭐 아직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 HBM3를 갖다가 공급하는 거는 포기했다. 내년에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 납품하는 걸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타당한 근거라 봅니다. 그러면 고가의 HBM 포기했는데 저가의 중저가의 범용 반도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등에 업은 창신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을 꽤 쭉 넓히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넛크래커. 고가로는 못 올라가고 저가는 중국 업체가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 시장은 엄청난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DS 부분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어느 정도 나겠지만 내년, 내후년도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영업이익을 남기는 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삼성전자 강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폼팩터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폼팩터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갤럭시 폴드라고 할 수 있죠. 접는 휴대폰. 네. 세계 최초로 내놔서 해당 분야의 뭐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넘어가는 삼성전자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는데 이 폼팩터 역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한 번 접는데 샤오미는 두 번 접는 걸 내놨어요. 물론 화웨이가 이미 한 번 접는 걸 내놨지만 화웨이 그것은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았어요. 내구성이 약해서. 근데 샤오미는 다르다. 샤오미는 두 번 접는 거 내놨으니까요. 이것도 삼성전자에서는 되게 아찔한 뉴스인데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뭐가 나냐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매출이 그 시장 점유율이 되게 미미합니다. 뭐 1%, 2% 수준인데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그 삼성전자 시장률이 떨어지면서 대체 그 시장으로 개척한 데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삼성전자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메모리 그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근데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또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1위였다가 최근에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1등이 어딨냐 샤오미, 2등이 오포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 끼어들고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조차 지금 그 매출과 그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 인도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폰이죠. 역시 동일하게 넛크래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가의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중저가를 갖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저가의 강력한 시장 중에 하나였던 인도 시장에서 오퍼 비포랑 이제 샤오미가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3위로 내려앉았다. 이 경향을 삼성전자가 뒤집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내년은 올해까지는 어떻게 끌고 가겠지만 내년 내후년 가서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 세계들에 대해서 항목이 뭐냐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TSMC처럼 누가 고객이 의뢰를 해주면 삼성전자가 그걸 갖다 납품해준 것이죠. 납품해주는 그런 간단한 모델인데 간단한 모델에서 7나노 이하에서 세계에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은 TSMC나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내부 고가 규제 내년에 갤럭시 26, 내년 25에 삼성전자가 내부에 만든 그 엑시노스를 갖다가 탑재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가 2년 전에 불거졌거든요. 발열 논란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년에 자기의 그 엑시노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를 못했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반도체 DS 부분의 영업이익을 갖다 갉아먹은 줄 아는가 파운드리 사업부거든요. 파운드리가 적자가 나면서 그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범용 D램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네. 파운드리는 여전히 이제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이런 상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된다면 최소한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있지만은 내년은 되게 암울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삼성 같은 식구인 삼성생명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은 정말 기술의 삼성인데 이 샤오미라는 중국 업체가 예. 이제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좀 많이 놀라운 것 같은데 예예. 외국인들의 멈추지 않는 매도세가 이런 전망을 좀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건스탠리도 이제 관련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예예. 그렇죠. 근데 모건스탠리 특이하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경쟁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엄청나게 두들겨 대면서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어요. 그건 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인데 어쨌건 외국인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에 근근이 나게 근근이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올해도 영업이익이 뭐 30조에서 날 테니까 그거보다 낫겠지만은 문제는 내년 모든 주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현재 가치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끌어와서 현재 가치가 반영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린다면 엔비디아가 현재 그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나 고평가예요. 근데 내년에 그 B200이 잘 팔린다고 전제했을 때 잘 팔 거라고 이미 나왔죠, 뉴스가. 네. 그렇다면 내년에 영업이익을 끌어들인다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PER이 48배예요. 엄청나 고평가죠. 근데 내후년까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받아들여서 끌어온다면 엔비디아의 PER이 25배예요. 25배면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 140달러,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따지면 1,400달러, 시총 3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보통은 PER을 갖다가 산정할 때 3년치를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이건 네.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내후년 더 떨어진다. 이러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를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외국인들이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집요하게 매도하고 있다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국내 투자자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 바닥을 가늠할 때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바닥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바닥을 지금 알 수 없다라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런 치킨게임을 벌일 때나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나 매크로적인 위기가 상황이 생겼을 때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폭락을 했는데 그때 폭락했을 때 어디까지 안 떨어졌냐면 PBR 1.1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PBR 1.1이 바닥이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비롯한 유수의 증권사들이 그런 근거를 갖고 삼성전자 주가가 5만 9천 6만 원이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5만 7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삼성전자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PBR 1.1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디지털에서 생산형 AI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프레임으로 봐야 되지 과거 프레임으로 삼성전자 PBR 1.1의 주가가 저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근거가 지금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은 실현된 게 주가이죠. 5만 7천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PBR 1.1이 주가가 저점이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삼성전자에 엄청난 신용 매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용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내가 그 매수한 단가의 15%, 20%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주가에 더 떨어지는데 가속도가 붙죠. 이런 점에서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PBR 1.1이 주가 바닥이라는 그런 경험이 이번에도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패러다임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삼성이 어떻게 좀 적응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0년도 초반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건희 회장이 소니를 잡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일단 유수의 대학생인데 웃었을 거예요. 저도 웃었어요. 우리가 소니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결국 99년에 시총에서 소니를 잡았거든요. 네. 소니가 못한 것도 있어서 삼성전자 잡았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냐.
소니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갈 때 소니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의 기업들, 대부분 기업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갖다가 되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 아날로그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에서 생성형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플조차 그 유수의 애플조차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죠.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구글을 끌어다가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갤럭시도 S24에서 잘 나왔죠. 근데 결국 본인의 기술은 아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프레임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에서 삼성전자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성형 AI에 잘 적응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SK하이닉스죠. 네. 엔비디아가 있고 TSMC가 있는데 국내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YTD를 비교해보면은 약 한 75%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YTD 보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25%, SK하이닉스는 거꾸로 35%가 넘게 그러다 보니까 70%의 격차가 발생을 했어요. 주가가 가장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 기업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HBM4 분야에서 좀 실적을 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AI에 대한 성장성 보여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의 실적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연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4조 원, 영업이익은 9,100억 원이라고 밝혔네요. 매출이 1.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탁월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탁월한 실적이고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기업이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의문은 없습니다. 의문은 없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플러스만 15%의 변동이 생기면 잠정 실적 발표해야 돼요. 전년 동기 대비. 네. 이번에 뭐 현대모비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6%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잠정 실적을 갖다 발표할 때 의무가 생긴 것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같이 늘거나 같이 죽는데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폭증했다는 것은 현대모비스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를 주목하시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집계한 현대모비스의 분기당 실적입니다. 잠정 실적은 사실은 그 다른 기업에서 실적을 집계하는 기업에서는 바로바로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기업은 바로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주목해보는데 현대모비스가 어떤 식의 체제 개선이 되고 있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잘 나가면 현대모비스 같이 잘 나가는 건데 이번에 최근에 3분기 실적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현대모비스는 왜 형님보다 더 나은 아우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과거에 현대차랑 기아차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세란 매출은 어떤 식으로 끌고 왔느냐 가성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잘 팔았는데 결국은 다른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차를 내놓으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괜찮네 한번 타보자.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잘 팔렸습니다. 근데 네. 21년부터 현대차랑 기아차가 체질 개선을 이룹니다. 체질 개선을 이뤄가지고 지금 벌써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현대차랑 기아차 합쳐서 세계 완성차의 3위 기업이 됐죠. 체질 개선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랑 기아차가 더 이상 싸구려, 가성비로만 인식되지 않냐고 품질도 괜찮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랑 기아차의 소비자들이 옛날과 다른 현대차, 기아차도 브랜드 가치 높아졌다. 그러면 내가 현대차, 기아차에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동네에서 현대차, 기아차 인증하지 않은 그 부품을 사다가 바꿨는데 이제는 야 내가 그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부품을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 그 혜택을 고스란히 현대모비스가 누린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체질 개선이 된 것이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매출은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30% 이상 뛰어다 넘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현대차, 기아차의 브랜드가 가성비 위주가 아니라 고급 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현대모비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형님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현대모비스 이제 한편으로는 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리면서 살짝 불이익도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현대차 그룹이 그 우리나라 이제 10대 재벌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해결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그건 현대차 그룹 전체의 주가를 갖다 누르는 요소인데 네. 이거를 당분간 훼손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그 지배구조를 갖다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주가나 특히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순환출자를 할 때, 순환출자를 해소할 때 현대모비스가 핵심 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오르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현대차 인베스트데이를 할 때 보니까 더 이상 현대차 그룹이 그런 주가에 대한 부담은 이제 없는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순환출자를 해결해야 되지만 순환출자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오르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그 내비쳤다는 게 그냥 뉘앙스가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대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일날 현대차 주가가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는 당일날 현대차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 현대모비스 역시 순환출자 구조는 해결이 안 됐지만 여전히 다른 맥락에서 주가를 갖다가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이 올리고 싶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11월 19일 날 현대모비스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효과를 봤을 때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을 대폭 발표하면서 그날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11월 19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하니까 동일하게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러면 그걸 미리 아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현대모비스 주식을 산 다음에 11월 19일 날 주가 오를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나오면 홀드를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정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주가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거래를 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9일 인베스터 데이를 맞아서 이제 대형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 발표되는지 그 여부에 집중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